얼마 전 배우 김보성 씨가 격투기 선수로 데뷔전을 치러 화제가 됐죠. 경기에 지고 눈 부위도 크게 다치면서 무모한 도전이 아니었냐는 평가가 있었는데 수익금을 소아암 환자에게 기부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권혜리 기자가 만났습니다. 51살 김보성, 직업 배우. 왼쪽 눈으론 명암 정도만 구별 가능한 6급 시각장애인. 격투기 선수가 되기엔 불가능한 조건이지만 프로 선수를 상대로 데뷔전에 나섰습니다. 경기 초반 선전하며 기대도 생겼지만 2분 35초 상대에게 결정적 한 방을 허용하고 맙니다. 새까만 상태가 한 3분 이상 지속이 된 거예요. 렌즈를 낀 상태에서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망막박리가 일어난 잘 보이는 눈이 안아골절이 된 상태인데 한 1.8cm가 이제 떨어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나마 보이는 오른쪽 눈의 시력마저 손상될까봐 수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눈만큼은 보호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가드 내린 상태에서 직진으로 들어가다가 그냥 카운터를 눈에 맞는 바람에 1년 6개월 동안 경기 준비에 전념하며 본업에서 멀어졌고 고된 훈련에 팔꿈치와 발등에 금도 갔습니다. 그럼에도 케이지에 오른 건 고통받는 소아암 환자 때문이었습니다. 소아암 그 수술비가 워낙 고액입니다. 대중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부 문화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는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마침 들어섰습니다. 준비했던 승리 세리머니엔 그가 전하고픈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정의입니다. 한문으로. 정의! 딱 웃으면서 우리 팬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죠. 안전불감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약간 지적을 좀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시각에서 보면 맞는 말씀이고요. 뭐 제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그 동키호테라고 그 소설 쪽에 조금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그게 진실이라면 저는 하늘이 움직여서 세상이 바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젊은 나이에 좀 죽을 고비가 많았습니다. 수만 번만 시기해 주시면 저는 아무 욕심 없이 세상에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홍익한 의리 아저씨도 격투기 선수도 봉사를 실천할 수 있다면 변신은 계속될 거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격투기 또 도전하시겠어요? 아니 뭐 지금 현재 그런 말을 했다가는 진짜로 와이프한테 큰일 납니다. 걱정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잘 보입니다. 힘들고 아픈 분들을 같이 의지해서 함께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끝까지 정의로운 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의! SBS 권혜리입니다.